안녕하십니까. 성계매농원의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겨울 날씨치고는 매우 포근한 그런 날씨. 오늘 하루 또, 뭔가, 이게 봐야 될 것. 오늘은 배추 심었던 부분, 공사한 데 밀물층을 구하는 작업을, 저희 농부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풀바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물층과 잡초매트,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만은 수확이 끝나면은 그것을 또 꺼서 처리하는 분리배출을 하는 부분 상당히 그걸 하는 그런 농장. 다행히 땅이 얼지 않아 가지고 작업을 농원에 이제 닭들을 좀 놨는데요. 7마리 닭이 있는데. 그러면 계란을 놓치를 않네요. 달걀을 날씨 탓인지 어떤 환경 탓인지 아쉽게도 최근에는 계란 구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아리를 부화하려고 알을 품는 것 해가지고 소진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해가지고 나름 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편인지 병아리가 태어나지는 않고 그래서 원래는 와이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기회를 봐야 될것 같아요. 모청을 이렇게 말리고 있고 생각에 대한 물량이 모모가 호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저수지에 들어가는 수로 공사가 아니죠. 수로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꽤나 흘렸는데요. 외국에서 호사가 밀려오다 보니까 저수지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겨울철에 저수지에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저는 저수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저도 물을 사주지 않는 이 계곡에는 아재도 있고 겨울철에는 개구리도 서식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래서 저수지 쪽에 들어가는 수익국의 수산물들을 안에서 물겨울에 저수지에 물을 좀 가둬둬야 또 농사를 있는데, 하겠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은 양파와 농사를 짓는 걸 이루고 있고요. 봄 되면은 수지 물을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빼만 주는데, 각자가 빼다 보니까, 항상 그 물이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요즘은 보니까, 농지마다, 이나 매매 요청해가지고, 관정들을 많이, 저희 마을도, 들이 책을 하고 있는,
동원 주변에 페팔레트 그불에 대한 그 셀카 부서시계로 활용하려고 그걸 하고 헤비를 샀던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해가지고 사용했던 개척인데요. 가벼워서 진하게 잘 연식이 저물어대다 보니 고장이 작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아브레데라 손보고 이렇게 하면 또 수수해서 그것이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이더라고요. 몇 분의 그 했었는데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아요. 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자가수리 공부할 겸 준비를 해가지고 도전을 한번 하여튼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공부는 를 보내고 있는데요. 비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을 하나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충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싸매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기해서 감사합니다.